여러분, 애터미는 팔로 다니는 거 아닙니다. 팔로 다니지 마세요. 자기만 쓰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팔로 다니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팔로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애터미 쇼핑몰을 공짜로 드려요. 회원 가입하면은 바로 회원 번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번호를 치고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쇼핑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자기만 쓰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생필품인데 품질이 좋아, 가격이 싸, 내 쇼핑몰이야. 못하겠다, 손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팔기 힘든데 옆에 사람한테 팔으라고 그러면 또 팔까 못 팔까? 잘 못 팔아.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야, 너도 한 군데만 팔아. 너한테만 팔아, 너한테. 그리고 그 친구도 자기한테만 파는 거야. 또 그 옆에 사람도 자기한테만 팔아. 이렇게 해서 둘, 넷, 여덟, 열여섯, 서른둘 이렇게 늘어나면은 어느 날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내 산하에 쫙 자기 쇼핑몰에서 자기만 쓰는 사람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자, 생기는 동력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생필품인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은 계속해서 퍼져나갈까요? 안 퍼져나갈까요? 퍼져나가. 퍼져나간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애터미에는 다 있어. 어떻게 있느냐? 지금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퍼져나갔어요. 우리 해외 법인이 설립된 것은 26개, 본사까지 해서 27개인데 팔리는 나라로 치면은 지금 100개국 이상에서 사업자들의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쫓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을까요? 애터미 제품에 발이 달려가지고 갔을까요? 애터미 제품에 발이 달려가지고 간 거예요. 날개가 달려있어, 날개가. 왜? 생필품인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은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인 매장에 가서 물건 사쓰는 것보다 품질은 훨씬 좋은데 그거보다 비싸지가 않아. 예를 들면은 우리 치약이 200g짜리예요. 애기 팔뚝만 해, 애기 팔뚝만 해. 보통 얼마예요? 그냥 4,000원, 5,000원 그렇게 하잖아요, 6,000원. 그렇죠? 보통 할인 매장 가면은 그런데 기능성 치약이다. 그러면은 가격이 2만 원 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약국에서 팔아. 그런데 우리는 프로폴리스가 들어간 기능성 치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시중 가격에 반 가격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샀을래요? 다른 거 샀을래요? 당연히 여기서 할인 매장에 반 가격에 팔면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죠. 애터미는 실력으로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을 확보한 회사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쓰는 것만으로도 이익이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애터미 사업은 너무 쉬워요. 자기한테 팔으라니까, 자기한테. 남한테 팔고 다닐라니까 힘든 거예요.